캠핑장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요하고 촉촉한 캠핑장입니다. 어젯밤에 또 폭우가 엄청 쏟아졌죠. 천둥 번개, 그렇게 큰 천둥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것 같이 낮은 구름은 하나도 없네요. 저 산 위에는 눈이 보입니다. 오늘은 캠핑장 아침 뷔페를 먹습니다. 아침들을 먹고 이제 산행을 준비하느라고 아주 분주합니다. 우리는 배낭이 무거워서 젖어있는 텐트를 다 말리고 출발할 예정인데, 지금 여기가 계곡이라서 햇빛이 지금 저 위에 산 위에 중턱 한 7분 응선 정도에 있으니까 한참 더 기다려야지 햇빛이 내려와서 텐트를 말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갈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서 천천히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캠핑장 리셉션이고요. 여기는 레스토랑 앤 바 푸드 코너입니다. 자, 날씨 좋습니다. 8시 50분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햇빛이 인제야 캠핑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골이 깊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2000고지인가요? 거기가 2500? 2100고지입니다. 야, 2100고지 정도에 있는 산장까지, 본 업무 산장입니다. 본 업무 산장까지 갈 예정입니다. 업무가 남성. 네, 그 뜻입니다. 업무가 네, 남성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 산장 체험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산장을 예약을 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옆에는 냇가가 흐르고 있는데 물살은 어제하고 비슷한데 어젯밤에 폭우가 내려서 물이 조금 더 탁해졌고요. 이 산에도 이렇게 멋있는 성당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는 하루 종일 올라가는 코스라서 힘들 것으로, 아이고야, 저기 좀 보세요. 막 올라갑니다. 조그만 폭포에서 물이 엄청 내려옵니다. 홍주. Hello. 우리 강아지 한 마리가 잘 올라가고 있어요. 저 녀석은 자기 먹을 것도 안 메고 혼자 이렇게 올라가네요. 맨몸으로. 지천에 깔린 게 먹을 거랬는데 뭐. 뭘 메고 갑니까, 인간. 아이고, 가파르다. 이거 몇 시간 하면 죽겠는데요. 아,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배낭이 너무 무거워요. 아이고. 어쨌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아, 저런 트랙터로 쓰러진 나무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서 뭐에다 쓰겠죠. 아, 이 코스 길을 이렇게 다 정비를 하는군요. 아, 저기다 다 모아놓네. 이 맛이야. 힘들기는 하지만 경치가 좋으니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네요.
네팔에도 있어. 이게 무슨 숲 비슷한 곳에 사돈의 팔춘 정도 되는 것 같은 이상한 풀인데 이게 가시가 있어가지고 한번 긁히기만 하면은 무진장 아파서 아 따갑다고 모기한테 왕창 물린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존이 네팔에도 있는데 이거 한번 찔리고 나면 30분 후에는 괜찮아진다고.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지금 서서히 진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별. 오 여기도 있네요. 아이고 그냥 예 추천에 깔려 있어. 여기는 올라가는데 있는 산장인데 에, 밥은 안 줍니다. 음료수는 주는데 에, 아직 시즌이 확실히 시작을 안 해서 사람들이 즐거워서 여행객한테는 밥을 안 주고 자기네 산장에 자는 사람들한테는 밥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한 3시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거 카메라에 다 나오려나? 한참으로 올라오니 이렇게 멋있는 뷰가 펼쳐집니다. 올라오는 거는 고되지만 경치가 이렇게 받쳐주니 아주 크게 보상이 됩니다. 여기 한 500m 전에 마을에서 정해놓은 이박 에리어가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캠핑장에서 캠핑 안 하실 분들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산이 높아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팻말이 비바크 에리어라고 저쪽으로 100m만 들어가서 캠핑해도 좋다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 화장실과 물 받을 수 있는 쉘터가 있네요. 드디어 우리가 눈보다 더 높은 곳으로 왔습니다. 텐트를 말리기 시작하는 조원님 단 몇백 그램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점심시간입니다. 텐트를 말리면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만년설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제 사온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웠고요. 그 사이에 젖었던 텐트를 좀 말렸습니다.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네요. 일단 물을 먹어야 되겠다. 물? 이제 꺼내주세요. 곧 있으면 날씨가 기울어질 것 같습니다. 빨리 산장에 도착해야 되겠습니다. 오전 오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있습니다. 사사하는 고생입니다. 자전거 여행 TV 별의별거 다 합니다. 이거 완전히 히말라야 등반이네요. 몽블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